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오늘은 이맘때 먹으면 제일 맛있는 고사리 조기찌개를 해볼까 합니다. 초봄에 시장 가보면 생 고사리랑 조기가 함께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요 둘을 넣고 찌개를 끓이면 진짜 별거 없이도 속을 쫙 풀어줘. 꼭 봄마다 찾게 되더라고요. 손질부터 양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한번 시작해볼게요. 먼저 생물조기는 4마리 준비해주세요. 살 때 지느러미까지 손질해 주셨는데 그래도 몇 군데 더 손봐야 할 게 있답니다. 바로 겉에 비늘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요게 그냥 봐서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칼로 긁어보면 우수우수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들어가면 비린내 나서 맛을 해치니까 꼬리부터 머리까지 배, 앞뒤 꼼꼼히 최대한 손질해 주세요. 그리고 배를 살짝 갈라서 내장을 꺼내주세요. 아주 옛날에는 꼬습다고 다 먹었는데 요새는 깔끔한 맛을 위해 빼내는 추세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지금은 알이 들어있는 계절이라 이렇게 주황색 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그러니 요건 가만히 놔두고 밑에 깔려있는 내장만 조심스럽게 끄집어내 버려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고 요 배 안쪽에 남은 핏덩이나 내장 찌꺼기가 없는지 잘 살펴가면서 손으로 긁어주세요. 또 이대로는 너무 부드러워 자칫 살이 부서질 수 있거든요. 이때 팁이 하나 있답니다. 바로 액젓 1 작은 티를 뿌려서 절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 골고루 뿌리고 20분 정도 가만히 놔두면 살이 더 단단해진답니다. 거기다 살짝 간도 배서 훨씬 맛있어요. 그동안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쉬워요. 멸치 액젓 1티, 고춧가루 2티, 다진 마늘 1티, 쌀뜨물 1티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리고 10분 정도 가만히 놔도 불려주는 게 좋답니다. 그러면 뚜껑에 고춧가루도 덜 달라붙고 서로서로 맛이 잘 어우러지더라고요. 이번에는 같이 들어갈 곁들이 재료들을 손질해 볼게요. 먼저 무 150g은 시원한 맛이 잘 빠져나오도록 얇게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그리고 양파 1개 200g 가늘게 채 썰어주세요. 조금 넉넉히 들어가야 해요. 그래야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준답니다. 그리고 대파 1/2 대는 적당히 큼지막하게 썰고 홍고추 1개는 얼쑤 썰어지면 준비는 다 끝났답니다. 이제 냄비에 넣고 끓여볼게요. 먼저 바닥에 무와 양파 깔고 깨끗이 씻어 물기 빼놓은 생 고사리 280g 올려주세요. 그리고 쌀뜨물 800ml 부어주고 양념장 절반 정도 풀어준 다음 뚜껑 덮어 센 불에서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야채에서 어느 정도 맛이 우러나왔으면 이제 조기 올리고 아까 남겨놓았던 양념장 절반을 조기 위에 발라주세요. 그래야 간이 쏙쏙 골고루 잘 배겠죠. 그 다음 대파, 홍고추, 다시마 한 장 넣고 다시 한 번 더 끓여주면 되는데 이때도 팁이 하나 있어요. 일단 뚜껑을 열고 중불에서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그래야 끓여지면서 비린내가 수증기 함께 날아가거든요. 그리고 10분 있다가 뚜껑 덮어 푹 익도록 약불에서 15분 뭉근히 끓여주시면 된답니다. 또 완성되기 1-2분 전쯤 맛을 봐보세요. 이 정도가 적당히 슴슴하니 맛있던데 조금 싱겁다 싶으면 액젓을 추가해 주시고 단맛이 그래도 나는 좀 있어야 되겠다 싶으면 매실장을 살짝 추가해 줘도 괜찮아요. 이제 마무리로 쪽파와 통깨만 살짝 뿌려주면 고사리 조기찌개 만들기도 끝났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찌개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 약불에서 자글자글 끓이면서 먹으면 재료에서 맛이 우러나와 진득하니 더 맛있거든요. 진짜 봄에만 맛볼 수 있는 제철 가득한 맛이니 여러분도 집에서 맛있게 보글보글 끓여 즐겨보세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